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최인경 선생님 전파 정리입니다. 우리 최인경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인경 초이. 그러면 정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전파 학습용 USB, 세 종류 USB 제가 만들었습니다. 먼저 전파 스캔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장기별 질환 전파에 쓸 USB입니다. 전파 전반에 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전파 질환 해설입니다. 세 번째는 전파 정례집입니다. 전파 공부는 정례를 통한 학습이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많은 정례를 저장한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선생님의 전파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3년 3개월 남자,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1년 이상 약을 복용한다. 이 뜻은 결국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의한 기능 저하증으로 신지로이드를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추정입니다. 좌측 갑상선의 0.5, 0.4cm 크기의 파셜리 시스틱 매스 위드 인너 하이포이크 리전. 이걸 아마 고형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K-TRAD3, 인너 하이퍼에코 리전 가면 안 되고, 여기에 파셜리 시스틱 아이소에코잉 메스, 아이소에코잉 노줄 이렇게 용어를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K-TRAD3로 추정됩니다. 갑상선이 굉장히 위축되고 표면이 일레귤럴하고 그리고 내부에 멀티플 하이포에코의 가성 결절이 있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오래돼서 이 갑상선 위축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절이 보면 낭성 변성 부위가 있고 고형 부분이 있습니다. 0.5 곱하기 0.4cm 크기의 낭성 부위를 동반하는 아이소에코 결절, K-TRAD3 이렇게 용어를 써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갑상선 이스무스 부분에 혀부에 멀티플한 림프절 종대가 보입니다. 이걸 델피안 림프노드라 합니다. 갑상실질에도 굉장히 많은 가성결절이 보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갑상선이 이렇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위축이 되어 있고 안에 좌측 갑상선의 낭성 부위 이쪽은 인너 하이퍼리크의 리전은 잘못되었습니다. 아이소에코의 노줄입니다. 낭성 변성을 동반한 아이소에코한 노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노줄이 시스틱 푸션이 프리도미넌트한 것입니다. 요거는 이소파구스입니다. 그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림프노드입니다. 델피안 림프노드가 이렇게 보이고 안에 갑상선의 멀티플한 제코인 노줄이 보입니다. 멀티플 제코 노줄입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인데 기능이 펑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TSH가 오르더라도 남아있는 실질이 별로 없어서 혈류신호의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 아이소에코의 멀티플 제코 결절 여기 림프노드입니다. 이 정례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엔더스테이지의 하이포사이로이드염을 일으키는 정례로 생각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